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아, 전날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안해하시고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해외 투자할 때는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막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엔비디아는 끝난 것 같잖아요. 막 엔비디아 빼고 막 합쳐갖고 막 죽일 것 같고, 그죠? 지금이 고점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쉬자. 미국이라고 매일 오르지 않는다. 그죠? 전쟁, AI는 쿨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AI는 쿨하라고. 뭐, 이거 얼마 못 간다. 그죠? 지금은 무조건 버블이다. 지금이 70년대 이런 버블 뭐 이런 거랑 똑같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한단다. 인하가 물 건너갔다. 막 이러면서 이제 폭락을 예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호재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5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알고 계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알고 계세요, 이거? 전혀 못 느끼겠죠? 씨발, 내 계좌가 마이너스인데 무슨 5개월 연속 올라. 그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이쪽도, 그전에도. 그죠? 5개월 연속 오르고 어떻게 됐어요? 3개월 빠졌네. 그럼 지금도 이제 3개월 여기까지 빠질까요? 쭉 이렇게 빠질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죠? 정고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소화할 때는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와요, 세게. 근데 정고를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물론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모릅니다. 하지만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와봐야 제가 봤을 때 한두 달에 한두 달. 한두 달.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은 늘 있었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나도 좀 쉬자. 자, 그래서 첫 번째, 5개월 연속 올랐고, 두 번째,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그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좀 쉬어야 돼요. 왜 쉴까요, 여기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데 더 쭉쭉쭉 달려나가지. 이제 매물을 소화했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가 빠졌잖아요. 그죠? 시총이 거의 260조 정도가 증발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뭘 뭐예요? 큰 손이 던진 거죠. 헤지펀드에서 그냥 왕창 쏟아부은 거죠. 그죠? 하루에 10%씩 빼면서. 왜 이렇게 던졌을까요? 얘네들은 뭐 푸시든 선물이든 뭐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협상해갖고 아사모사하게 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물 던지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반대 포지션으로 또 수익도 낼수 있고, 그죠? 당분간 장이 조정받을 때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반대 투자 쪽을 던져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엔비디아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쉬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가야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린다고 너무 악재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는 건 미국 경기가 앞으로도 좋을 예정이라는 반증이에요. 물가가 물론 잘안 내려온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왜안 내려갈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기가 완전히 부러져야 사람들이 지갑을 딱 닫아야, 그죠? 물가가 떨어질 건데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뭐예요?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 물가가 괜찮냐? 아니요. 살벌해요. 근데도 쓴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뭔데? 몰라요. 정말도 모르겠대. 계속 소비가 좋대. 맨날 코로나 때 주머니에 넣어준 것들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데 그 지랄 몇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근데 어떻게 계속 나와? 없다며, 작년부터. 코로나 지급한 게다 떨어졌다며, 작년부터. 근데 왜 계속 쓰는데, 데이터는? 왜 계속 소비가 좋아? 이씨.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떠들고 있어요. 모릅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우린 데이터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가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호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재도 아니에요. 미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자, 그러니 무슨 잡소리도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도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겁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씨발,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미국 이만큼 오를 때 우리는 이만큼 오르고 미국 조정받을 때 이만큼 내리고 한국 시장이 원래 이렇다. 하지만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 봐요, 전. 왜냐면 지금 반도체가 너무 강해요. 근데 한국의 어떤 한국 산업의 전체 한 30%, 40%가 뭡니까? 거의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죠? 옛날처럼 이렇게 벌어지진 않을 거다. 물론 이게 조금 꺾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유과장은 보고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꼭지? 이걸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똘똘 뭉쳐갖고 엔비디아 죽인다고 막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뭐 반도체도 만들고 뭐 쿠다 운용 생태계도 만들고 막 이래서 이제 막 기업들이 엔비디아 빼고 다 협력한다. 그리고 이제 뭐야, AI 투자 이제 할 만큼 했다, 줄어든다, 기업들 더 이상 여력 없다, 뭐 이런 악재가 막 나와요, 뉴스에. 아까 말씀드렸죠, 앞서서 봤던. 조정받을 때가 되니까 이 지랄 하는 거예요, 또, 뉴스를. 조정받을 때 되니까. 아니, 이걸 5개월 전에 얘기하지, 왜? 왜, 아니, AI를 투자하는데, 그죠? 엄청나게 장기적인 플레이잖아요. 5개월 전하고, 아, 예를 들어서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3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빨아들던 애들이 갑자기 3개월 뒤에 이렇게 막 AI가 끝났다 그래. 3개월 만에 그렇게 달라져요, 분위기가? AI가 그런 거야, 원래?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 3년 지났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예? 그냥 조정받을 때 되니까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냥.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전 반도체 업체가 똘똘 뭉쳐도 3년 후에 첫 제품이 나와요. 반도체라는 건. 그죠? 그리고 제품이 나온들 운용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쿠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지금 엔지니어들이 다른 데 반도체가 없어서 뭐 AMD가 뭐 엔비디아만큼 못 만들어서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 걸 쓰려면 뭐예요? 생태계를 다 바꿔야 돼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어떤 진짜 돈 많은 기업이 총대 메고 막 샘 알트만 같은 애들이 그래서 막 7조 달러? 이런 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생태계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할 건데? 못해요. 어떤 기업도 총대 맬 수 없어요. 그러다 실패하면 뒤지는데 저 혼자? 네가 뭐지? 내가 왜? 씨 이러고 있는 건데 서로 막 눈치껴매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해봐. 네가 잘하잖아. 이러면서. 엔비디아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아 씨,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죠? 못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그동안 침 흘린 분들 계시죠? 엔비디아. 아이씨, 이렇게 날아가니까 못 담고. 그죠? 750불. 유가장이 생각하는 750불? 지금 거의 다 왔어요. 750불 안에서는 그날 종가 아니면 시가 기준으로도 한 2% 이상 하락이 음봉이 나오는 날이잖아. 이런 날. 이런 날 좀 사세요. 몇 주씩. 사 모으세요. 이제 이렇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심하면 뭐 한 500불까지 갈 것 같아. 이런 플랜을 딱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이 나올 때만 대신에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말고 떨어질 때 떨어질 때도 2% 이상 떨어질 때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한 3천만 원을 사겠다 그럼 여기 이제 중간에 뭐 그레이드를 딱 나눠서 여기 구간에서 1천만 원 여기 구간에서 1천만 원 여기 구간에서 1천만 원 뭐 이렇게 사든지 그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모아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조정은 받겠지만 여러분들 한 단계 더 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유가장은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어 아셨죠? 그래서 너무 지금 나오는 뉴스들에 휘두르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미국이 마침 조정받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모으면서 엔비디아나 특히나 이런 거 투자하기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ETF로 모으세요, 제발. ETF로 모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속스로 모으세요. 속스로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반도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이건. 두 번째 뭐야? 헬스케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하면서 왜 손실을 할까요? 개별 종목을 잘못 찍으니까. 막, 날아갈 만한 거 찍으니까. 그죠? 그냥 편안한 투자 하실 거면, ETF에 넣어놓고 보지 마세요. 제가 저번 라방 때, 첫 라방 때 보여드렸죠? 제 계좌. 그죠? ETF, 국내 걸로 갖고 있는 거. 반도체 ETF. 제가 보여드렸을 때 69% 수익이었어요. ETF가요. 물론 지금 이게 50%대로 내려왔지만, ETF가 69% 수익이었잖아요. 그죠? 저 이거 꼴랑 얼마, 원래 1년 조금 넘었나요? 예. 네. 근데 저 이거 앞으로 10년 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ETF인데. 그죠?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이 똑똑이, 허덕똑이 짓 하지 마시고, 불안하다 싶으면 ETF로 모으세요. 왜? 반도체가 간다에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런 헬스케어가 없어지지 않는다에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ETF로 모으세요. 뭐, 일라이 릴리 이런 거 불안하시면 지금, 야, 씨, 일라이 릴리 뭐 이렇게 올랐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 불안하죠? 아,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냥 ETF로 사세요. 저희가 미국 투자할 때 지수로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그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얘네들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어때 지수는 얘네들의 가중치 평균을 반영해서 꾸준하게 우상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은퇴하면 필리핀 가서 이쁜 아가씨들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나이 60, 70 먹어갖고 왜? 돈이 많으니까. 근데 한국 분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새로운 잡을 시작해. 더 힘든 일을 해. 은퇴하고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죠? 우리나라도 금융 선진화를 빨리 이뤄서 이렇게 미국처럼 지수에 투자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이쪽에 401k 같은 거에 모으면 은퇴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좀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금투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공매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들, 무차익 공매도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것들이 자꾸 그 금투세까지만 얘기하는데 지들한테 금투세가 제일 불리하니까 금투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얘기해야죠. 시스템부터 갖춰야죠. 법부터 바꿔야죠. 네? 당장 세금 안 내는 게 중요합니까? 할 거면 같이 하세요. 근데 조금 그 영향력 있는 유튜버분들이나 영향력 있는 채널들 자꾸 금투세만 얘기하는데 진짜 니들 조금 맥가시러워. 네? 경상도 말로 진짜 좀 맥가시러워요. 예? 그거를 그렇게 연일 떠들어대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왜 연일 안 떠들어요? 세트로 좀 떠들어주세요, 세트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맨날 떠들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왜 안 떠들어요? 나머지는 장기 투자 혜택 주는 거라든가. 맞잖아요. 무차익 공매도. 그 다음에 전자투표.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고 같은 거나 어떤 그런 물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아니면 법을 어기는 것들 했을 때 처벌 강화하는 것들. 이거 세트로 같이 해야죠. 금투세하고 같이. 맞잖아요. 왜 자꾸 금투세만 떠들어요?
난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이제 좀 즐겨보고 좀 신뢰하는 몇몇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좀 짜증나요. 솔직히 좀 보고 있으면. 결국 근데 세상은 있는 자들이 판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다 선동되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금투세만 해갖고, 금투세만 없어지면 나머지 이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이거 또안 해요. 시간 질질 끌면서 안 해준다고요. 무차익 공매도 여전히 할 거고, 물적 분할 여전히 할 거고, 막 대주주 막 갖다 물량 팔아버려도 막 처벌 안 받고, 뭐. 공시도 막 제멋대로 하고, 허위 뉴스 내보내도 처벌 안 받고. 이런 거부터 처벌해야죠. 솔직히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건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금투세 때문에 피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돈안 내시잖아, 세금. 예? 유가장은 세금을 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해외에서 내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정작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 선동돼서 너무 금투세만 얘기하시는데, 정작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물론 금투세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99%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세트로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런 사람들 방송에 가서 댓글로 계속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 양반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반도체라든가 방산 이런 거는 유가장이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을 만들 수 있는, 이 방산을 할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 8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기술력이 있고 신뢰가 있고 AS가 좋으면서도 저렴해요. 네. 한국을 한번 쓰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 매력 장난 아니거든, 방산. 근데 유럽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연합 때문에 좀 안심하고 있었다가 국방비 지출을 막 GDP의 1% 이하로 막 줄이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되면 2%, 4%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유럽들이 막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한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은 조정 때 조금씩이라도 사세요. 왜냐면 워낙 높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세요. 조금씩. 100만 원이라도 조금씩 사세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 보면 고점 대비해서 40%막 밀리는 날도 올 거예요. 한 번씩. 그죠? 왜냐면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많아지니까. 그럴 때 조금씩 비중 더 늘리고 한번 모아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방산을 좀 믿고 조금 많이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유가장도 그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가장이 국내에서 절대 안 하는 장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현금을 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은 정답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뀐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주식은 항상 말씀드렸죠. 시장이 좋을 때 대응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까부는 거예요. 앞을 맞추고 막 부채도사 막 내가 무슨 산신령처럼 막 미래를 내다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놈들은 사기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좀잘 파악하셔서 돈을 벌때 조금 벌어놔야 돼요. 좋을 때. 그거 벌고 조금 아사모사 할 때는 좀 지키는 투자. 그럴 때 저희 좀 오프라인 모임도 좀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과장이었습니다.